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6월 23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우리 말에 대한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어서 오늘도 문화의 힘 꼭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흔하게 쓰는 말이죠. 아들, 딸. 우리 근데 너무 그 기초 언어라고 할까요? 핵심 낱말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실마리를 알기가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예. 그 중에 제가 늘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아들, 딸, 옛날에 뭐 사내, 뭐 가시나 이런 말은 한번 이제 제가 시도해 본 적이 있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말은 아들, 딸인데 언제부터 썼는지는 모르겠고, 분명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는 말, 낱말 중에 하나인데, 그 뿌리를 잘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히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뭐, 물론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가 됐던 게 예전에 몇 년 됐어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유학 온 카자흐스탄 학생이 뭐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다시 자료로 확인을 하려고 찾아봤더니 못 찾겠더라고요. 이 영상이 아무래도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카자흐스탄 말이 우리 중에 우리 말하고 되게 비슷한 게 많다. 그 뭐 탱그리칸 이야기도 뭐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당군. 예. 오늘도 그 이야기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알락달락이란 말이 있다. 자기들이 한국에도 그 말 있지 않느냐. 예. 그 얼룩말을 쓰는 그 말이에요. 예. 그렇다. 그래서 그 산맥이 그 산이 그 높은 산이 많잖아요. 중앙아시아 그 천산 산맥 주변, 알타이 산맥 주변이니까.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은 산봉우리가 예, 반짝반짝하면서 색깔이 막 변한다. 예, 더 예쁘게 변하는 것도 있다. 석양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다가 밑에 큰 호수가 있고 이러면 더 색깔이 다채로워진다. 계절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알록달록이라고 그랬던 것 같다. 그 산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 정말 신기하네. 우리 알록달록이란 말이 거기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제가 하나 관심 있었던 게 그 당나라 시절인가 중국에 알록산의 난이 있습니다. 알록산의 난이 그 사람이 쭉 찾아보면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구르나 중앙아시아 사람이에요. 크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당나라를 위기로 몰아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알록산이에요. 우리 한자 발음 그대로 읽으면 똑같죠. 알락 그 다음 산이 알록달록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네, 왜냐면 제가 알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호기심의 출발점이었고 이 그림에 보시는 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트렌일 알라투라는 산맥의 한 부분이에요. 이제 느낌 오시죠? 거기는 산 정상에도 이렇게 빙하가 아직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햇볕 비칠 때마다 이게 막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라토라는 단어가 거기서 산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알라하고 토로 구분이 돼요. 예. 그래서 그 근처 나라들의 말을 찾아보면은 카자흐스탄에서는 타우라고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토, 타우 이렇게 말하고 그 바로 밑에 나라인 키르기스탄 거기다 파미르고 온 접경 지역이죠. 다 그 천산 탱게르칸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인류 문명의 시원이지 않느냐. 현재는 척박한 곳이지만 우리 문명의 뿌리도 거기 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직계가 아닌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 질박한 게 있거든요. 예. 이 지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 문화 속에 쫙 퍼져 있어요. 말 속에. 그 직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무슨 이유에선가 그 문명이 해체됐을 때 여러 갈래로 이동을 했겠지요. 그 중에 주류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봐요. 저는. 그리고 그 증거들을 찾고 맞춰가는 거죠. 뭐
우리 증거에 의해서 그 말이 이제 신빙성이 확보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타오, 투 이런데 튀르키예. 투르크말에 가면 다라고 해요, 그거를. 다. DAU라고. 다. 타, 투, 다. 다 비슷하죠. 이게 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알라토 이러면 알라는 뭡니까? 우리 알 아는 거예요. 신성하다는 거죠. 알라 신할 때그 알라예요. 그게 비록 요즘 한국에서는 우리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을라. 아이. 을라. 그 을라하고 알라가 같은 겁니다, 사실은. 새로운 에너지를 우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뭐가 될지 모르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소중한 씨앗 알라입니다. 그 알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산이다. 뭐 신성해 보이죠, 제가 봐도.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공감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의 모든 신령은 산신령이죠. 물론 용왕님도 있지만 산은 신성한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도. 그들도 그래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그래서 알라자가 당연히 붙는 겁니다, 거기다가. 알타이 산맥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야기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눈이 딱간 게, 달이라는 명칭, 우리도 옛날에 달이죠. 응달, 양달, 해와 달. 그게 달로 변화되겠구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볼까요? 이게 텐산산맥이, 천산인데, 중국말로는 천산이고, 요즘 이게 참잘 됐더라고요. 이렇게 구글 지도에 보니까 그이 지명이 소속된 나라의 이 지역이 소속된 나라의 지명으로 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즉, 그 시골 말로 바뀌었어요. 그 지역 말로 다. 그래서 옛날에 천산이라고 표시되던 게 지금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칸탱글이라고 표현돼요. 이것도 보시죠. 알록달록하죠, 위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알록달락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왜? 알록인데 록자에 대한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 탱글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칸은 왕이에요. 신성한 왕이죠. 탱글이는 하늘이죠. 예. 저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탱글이 칸이에요. 뭡니까? 하늘의 왕, 단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유사한 것이 알타이라는 말이 있죠. 알타이. 중국말로는 금산이라고 그래요. 즉 알트가 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알트가 금이란 뜻이에요. 즉, 여기서 보면 알은 신령하다는 거죠. 위대하고, 영험한 것이고, 타이는 크다라는 뜻이라고 봐요. 크다라. 그럼 타이도 보면 클 태자 있잖아요. 클 태자. 저게 중국에서 지금 타이라고 발음할걸요, 아마? 근데 저는 저게 중국 사람들이 저 말을 만들어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음을 했다고 봐요. 타이란 말은 먼저 있었어요. 중앙아시아 문명의 뿌리고 옛날에 유목민들의 문화가 훨씬 뛰어났죠. 그래서 동방은 물론이고 서방에도 다 영향을 준 거죠. 서방 끝까지도. 그걸 요즘 이제 인정을 아직 못 받고 있어서 그런 거죠. 알타인데 크고 신령한 거하고 크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중요하다예요. 자,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금이다는 뜻이에요. 알트, 알친, 알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금이란 단어예요, 다. 알 더하기 타이예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지역에 맞춰서 조금씩 발음이 바뀐 거죠. 우리도 백제 아신왕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신왕? 금 같은 왕이다. 이런 뜻이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 천산, 이 칸탱그리를 표현하는, 묘사하는, 제가 이 사진을 아마 카자흐스탄 관광진흥협회, 진흥원, 이런 데서 가져온 건데, 거기서 설명에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천산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 이 천산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은, 우마이 여신의 거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며칠 상간으로 예전에 책에 봤던 내용을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양인들이 보기에 하늘에는 탱그리가 있고 땅에는 우마이가 있다. 우리 오마니, 어머니, 어머니.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모든 집에 우리는 신이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 그리고 이 물하고 또 여신이 상관이 있어요. 이건 또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우주 에너지의 중심이다. 이 주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중국, 몽골 뭐 이런 나라들에게 엄청난 신화적인 자양분을 제공하는 곳이다.
실제 신비로운 곳이다. 예. 이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의 이름,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예, 산의 머리, 마루가 이름이 탱그리 칸이에요. 우리 당군이에요.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 자, 딸 이야기 하다가 좀 갓길로 좀 새는 것 같긴 한데,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클테짜 이야기 했잖아요. 알타이. 예, 금이라는 뜻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랄 알타이라고 돼 있죠, 지금. 우랄 알타이어. 우랄 산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그게 아랄해에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터키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제 다룬 내용이잖아요. 아랄이 뭡니까? 알이에요. 알 그냥. 예. 그냥 알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중앙아시아의 파괴력이 얼마나 됐었느냐. 우리가 뭐 외국에서 문명을 받아들일 때 일본이 우리보다 훌륭하면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일본어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많이 없어졌지만 또 지금 한참 곳곳에서 영어 단어 아직 살아남아 있잖아요. 왜냐? 그들의 쓰는 말을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러시아에서 가장 큰 산맥인 우랄 산맥.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기준이죠. 그 우랄이 아랄에서 왔다. 아랄해 있죠. 아랄은 아래에서 왔다. 우리도 그 단어를 쓰고 있다. 예. 타이가는 뭡니까? 큰 숲이죠. 그래서 저것은 타이라는 애가 어근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러시아어나 몽골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단연히 몽골입니다. 예, 이거는 그래도 이 서양 사람들의 그 아집이 있어요. 분명 유럽은 아니니까 이게 멋진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자기하고 연관 짓고 싶은데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단어라서 그래도 자기랑 가까운 러시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랄 산맥 동쪽을 러시아, 백인 러시아들이, 러시아인들 진출한 데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당연히 몽골이죠. 거기 있는 토박이 말이죠. 중앙아시아인들의. 타이가가 그 말이 쓰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단어가 한자의 큰 테, 클 테랑 같다? 그럼 그게 한자냐? 아니라는 거죠. 예. 그죠? 우리도 대자도 쓰잖아요. 태자도 써요. 대단하다. 뭐. 대박이다. 그게 다 한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 그런 타이가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이 곰하고 저는 타이거, 호랑이라고 봅니다. 네. 또 어근이 같잖아요. 타이가에 사는 큰 숲에 사는, 거대한 숲에 사는 큰 동물, 타이거. 타이가에 사는 타이거예요. 네. 제가 이걸 비약이라고 생각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왜? 네. 그 영어가 된 거잖아요.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그 어근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막 그 그리스 로마에서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못 찾았어요. 결론을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중동까지 팔을 펼치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되게 진짜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뿌리가 그쪽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슬람에서 온 게.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잖아요.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가에서 온 것 같다. 요 정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하나 알았습니다. 아, 티그리스? 저것도 중앙아시아에서 온 말이구나. 타이가랑 타이거랑 뿌리가 같구나. 즉, 다른 말로 하면 티그리스강은 큰 강이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서울 시내를 흐르는 한강이구나. 같은 뿌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들은 쉬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짧게 건너가겠습니다. 아들은 사실 복수형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인데 알이에요. 알. 원래 알이죠. 알. 알은 씨앗. 이. 그 다음 복수형.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성별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집 애들, 너희 집 애들 하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쓰는 말을 보면 우리의 경험에도 그게 좀 남아있어요. 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 물론 김알지도 있지만 보통은 여자 이름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많이. 그래서 이게 귀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우리가 이제 남존 여비 이런 것을 사실 조선시대의 유교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 고대사가 전부 다 여자의 지위가 그렇다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마고 할 몸에서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모시는 신이 남자나 여자나에 따라서 그 문명의 깊이와 영역이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 여자 이름이었는데 그게 아이들, 애들 이름도 이제 중성화됐다. 자, 그때는 여자애들도 소중했다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여자애들도 소중했겠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아들로 정착이 돼요. 아들은 남자거든요.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 이름에서 출발해서 남자 이름이 된 거예요. 세상 사회의 변화, 우리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녀의 역할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됐다고 봐요. 자, 이 말, 아들, 딸 말고 또 많이 쓰는 말이 사내와 계집애 있죠. 이것도 사내는 사납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세속어죠. 아들 같은 경우는 좀 수준 높은 단어고 의미가 깊고, 사내는 사납다. 계집애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한 조선시대나 이럴 때, 남자가 중하고 여자가 약할 때, 덜 중할 때, 그때 만들어진 이름 같아요. 이름 같아요. 이제 낱말 같아요. 즉 뭐냐면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멀리서 시집 오신 분들이 이름으로 안 불렸잖아요, 그죠? 무슨 무슨 댁그 사람의 고향을 빗대서 그렇게 불렀어요.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서양도 마찬가지죠. 서양은 시집을 가면 남자의 성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으로 세계사적 흐름에서 남자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무슨 댁, 뭐 순천 댁, 뭐 광양 댁, 광주 댁, 뭐 경주 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계집애도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뜻이 없어요.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상상입니다. 그 집애예요. 그 집애. 대수롭지 않게 부르렸다는 거예요. 자, 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자, 그다음 달자에 이제 우리 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까 타우 투, 그리고 터키에 다 이런 데서 유추가 됐는데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면 그 다음 그 가운데 있는 나라가 몽골이에요. 뭐 위구르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으니까 뭐 몽골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우리 바보온돌이 몽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다고 있으실 거예요. 저도 거기 동의를 하고요. 또 사람 이름 중에 또 을지문덕 장군 있는데 그것도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이름이에요. 그게 저는 그거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검색하다가 을지가 아니고 울지 울지 본 적이 있어요. 울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너무 단조롭게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엄청 역동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온달이라는 단어가, 이 보면은 네이버에 어떤 뭐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 높은 산과 언덕과 같이 신성한 곳, 이것을 온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산을 뜻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예. 그렇지만, 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몽골에 와서는. 높은 곳은 일반적인 것은 산이고, 그 중에 되게 신성한 곳은 아직도 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온달이잖아요. 온은 우리에 쓰는 말이죠. 온 세상, 온누리. 뭐 과거에 그게 뭐 백이란 뜻인지 천이란 뜻인지 그렇죠? 예.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치는 거다. 이게 다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온돌은 온달은 온더하기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이 핵심이죠. 신령스러운 곳인데 그 신령스러움을 강조하는 말이 온이죠. 우리말로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를 몽골 사람들이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질박하고, 그 원류에 더 가깝다. 우리 해석이 되니까. 그 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적을 찾아보면 중앙아시아의 타우, 투, 다, 달. 예. 우리와서는 땅이 될 수도 있다. 있죠? 우리 응달, 양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잘안 쓰는 말이지만, 음지, 양지, 우리 응달, 양달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그게 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이란 말이. 아, 원래는 달에서 나왔다고 보고, 우리 고조선의 수도였다는 아사, 달도 있죠. 그래서, 딸이란 단어의 어원을 뒤집어 찾아가 보면은,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해서, 우리까지 징검다리가 다 놓아진다. 예. 그리고 감히 그것이 같은 뿌리에서 왔다고,
짐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물론 저의 의견이죠. 뭐 가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세상 돌아보기에. 그래서 온달의 달, 그것은 중앙아시아의 타우, 투, 다에서 출발해서 몽골령대에 왔던 달 정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의 고호에도 그게 남아있다. 아사달. 그리고 아직도 쓰고 있다. 응달, 양달. 저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이 됐다. 왜냐? 태양은 양이고, 알은 양이고,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니까. 그리고 1월 성신, 다섯 개의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섬기는 거죠. 거기 치성을 드리는 게 그거죠. 북극성에도 치성을 드리고, 삼신할매한테도 치성을 드리고, 애기 가시게 해달라고. 1월 성신입니다. 그게 목화 토금수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음양오행이 된 거예요. 그걸 체계화시킨 게 누구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죠? 그래서 아들은 햇님, 딸은 달님. 아들 이름 뭐 태양이라고 짓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하늘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고. 큰 을, 큰 알, 태양이잖아요. 하늘이. 딸, 달님이 음의 상징이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깊이가 있어요. 아마 이 징금다리 쪽에서 그걸 그렇게까지 마음속에 내재시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래서 이게 위키피디아에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온달. 이거죠. 여기 보면은 영어로 돼서 좀 죄송한데 여러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러 온달, 온달. 이게 좀뭐 우리말로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신령한 산, 옛날 제사 지내는 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산, 그리고 뭐 백두산, 태백산, 뭐 옛날 북악산도 그런 데고 지리산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묘향산, 지기가 좋은 곳,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엊그제 다뤘던 여기 불간 프로빈스가 있더라고요. 불간, 불간산이 있죠. 붉은 산. 어제 동영상에 그 시초가 됐던, 실마리가 됐던. 여기 보면은, 이 이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온다를 높은 곳이다. 하이 앤 톨.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온자는 해석이 덜된것 같아요. 신성하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해석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는 쉽게 가능한 건데. 저 같은 아마추어도. 자, 여기서 다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관광청의 사진인데, 여기가 별명이 별명이 아니고 지명이 악타우예요. 이 산들이 벌거숭이 암벽산인데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절묘하게 바뀐대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예요, 보니까. 그래서 악타우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전에 타우는 산이거든요. 악이 뭐냐? 하얗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악타우예요. 그래서 하얀 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악? 관악산? 설악산? 우리 악자 들어가는 산 많잖아요. 바위가 많은 산을 악, 응? 그죠? 높은 산 악, 그 자라거든요. 근데 한자를 보면은 밑에가 감옥할 때 옥자에다가 위에다가 매산자를 얹은 거예요. 저 이건 형성 문자예요. 발음이 옥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두 개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옥자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렇지만 산이니까 위에 매산자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썼지? 이게 상당히 괜찮은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것도 바깥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발음이 악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국 발음은 유, 뭐, 대충 이래요. 뭐 우리는 아직 악으로 발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악이 이 악과 일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은 산이 우리 악자들은 산이잖아요. 설악산, 관악산. 북악산. 그런 거예요. 북한산도 이렇죠. 그래서 악타운데 여기다가 신성하다는 단어를 넣으면 그 지역에서 아주 많이 쓰는 알이죠. 알. 알을 넣으면 알, 락, 신성, 알, 악타우가 돼요. 알락타우. 그러면 알록달록하고 되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제가 찾지 못한, 없어져서 아마. 아무 제 생각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알록달록이 있다는 말이 이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신묘한 거죠, 이게. 되게. 그 당시에 네온 사인이에요, 이게.
해가 바뀌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걸 한자로 적어보면, 알은 해니까 일. 그 다음, 록은 산이에요. 암벽이 있는 산. 암산이죠, 암산. 예? 요, 산. 그리고 달, 록은 달이 있는 산이다. 거기서 달록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봐선 달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천지 신명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묘한 산이다. 알록달록. 아들과 딸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라는 소중한 표현으로 들어왔다가 처음에는 오히려 딸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 당시에 딸이 더 중요했던 세상이었으니까. 아주 옛날이었으니까. 그래서 언어의 흐름을 잘 보면은 우리의 연원을 알수 있어요. 언제부터 남자 우위의 사이로 바뀌었는지. 그러다 중성이 됐고 남자가 됐어요. 근데 딸이란 단어가 그때 등장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미 음양 오행이 정립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알, 태양의 상징이죠. 거기에 대칭되는 달, 달림을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붙였다. 뭐 이렇게 감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을 내보자면 아들과 딸이고 햇님과 달림이고 음과 양이다. 이것들이 뒤섞이면서 우리의 정체성, 자연과의 관계,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생산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여자가 주체가 됐던 세상이 남자가 주체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지금 다시 여자가 주체가 되는 세상으로 기술의 발전이 더더욱 진행이 되니까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래서 아들과 딸은 햇님과 달립니다. 달에서 왔다, 딸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아시아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뭐 이게 말은 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하나의 예를 가지고 크게 확대해석 아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잘못 드리는 건데, 여러분한테 말을 할수 있게 된 것은, 여러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걸 한두 개 소개를 시켜드려 보면은 우리 북한산 있죠, 북한산. 국립공원이고, 우리 지하철 타고 갈수 있는 국립공원이고, 저도 뭐 여러 번 가봤고, 원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게 별명이 삼각산이죠, 삼각산.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많이 하니까 다녀보면은, 특히 이제 파주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날씨 좋은 날 보면, 저 이쪽으로, 남쪽으로는 삼각산이 보이고, 북쪽으로는 송악산이 보여요. 와, 옛날에는 정말, 강화도에서 다 보이거든요. 강화도에서 육지로 넘어올 때 날씨 낡은 날 보면은 왼쪽으로는 저 멀리 송악산이 보이고 개성 뒤에 이쪽으로는 삼각산이 보여요. 정말입니다. 예, 날씨 좋은 날. 왜냐? 북악산 꼭대기 올라가서 날씨 좋은 날 보면은 서해가 보이거든요. 아, 옛날에는 엄청난 이정표였겠구나, 이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산이죠, 그래서. 북한 산인데, 한자로 적혀서 그랬거든요. 북쪽에 있는 큰 산이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는 큰 의미는 없어요. 한국의 한자랑 다르다고 해서 다른 나라, 뭐, 큰물 한이다? 그래서 한강 이북에 있는 뭐, 산이다? 말 되죠. 근데, 한나라 한자, 우리가 대한민국 할때 한자, 그거랑 다르냐, 그러면? 그 뜻이 아니에요. 같아요. 큰 산이란 뜻이 중요한 큰 산이다. 이정표가 될 만큼. 여기를 제일 먼저 점한 건 백제였고, 백제의 진산이라고 봐줘요, 당시에. 남쪽으로는 남한산성을 그 당시에 거점을 삼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제의 한양도성이 남한산성 기슭, 북쪽을 향하는 한강의 강기슭 쪽으로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가설들이 있고, 그 지명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 조선시대에 와서, 우리 한성 도성의 좌표를 보면은, 북악산하고 관악산을 연결해요. 그래서 우리 광화문이 정남이 아니에요. 북악산 꼭대기하고 관악산 꼭대기를 연결하는 그 선이거든요, 그게. 그걸 기점으로 삼았다면, 제가 봐서 감히 추정컨대는, 이거 가설입니다. 뭐, 학자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 당시는 북악산하고 남한산성 있는 그산 있죠. 그 산하고를 맞췄다. 그래서 되게 예외적으로 도성을 북향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에. 그만큼 백제시대 때부터 북한산이
중요했다.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북한산으로 불렸다. 라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아시아식으로 풀이를 해보면 북쪽 신묘한 곳이죠. 현묘한 곳이죠. 카라예요, 카라. 우리. 예. 가락국, 가야. 예. 가락국의 진산이 어딥니까? 가야산이죠. 그 가야산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충남에 또 있어요. 예. 지금 충남 도청 옮긴 곳 거기. 그리고 예. 거기도 예전에 소왕국, 최소한 소왕국급의 뭐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진산으로 역할을 했을 것이니까, 그게. 예.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이제 중앙아시아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북쪽이다, 카라다. 그 다음, 컨이다, 칸이다, 산이다, 타우다, 투다, 다다. 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카라 더하기, 칸 더하기, 타우나, 투나, 다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뭐이 말이 어디 있다라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북한산이라는 뜻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다. 알록달록하기까지도 하죠. 이게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여겨졌다. 예.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카라칸 칸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기 1600년 정도의 사진인데, 이게 중앙아시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지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위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에 뭐, 남쪽으로 지금 뭐, 신장 위구르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는 큰 제국이었는데, 산악 지역이 한가운데 있는. 이게 뭐냐. 제가 봤을 때 지금, 터키의 뿌리가 되는 나라고, 이것이 그 당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해서 투르크계가 첫 통일 국가를 만든 거래요. 예. 이게 아마 그 다음에 몽골에 의해서 무너졌던가 그럴 거예요. 몇백 년 있다가. 이 나라의 이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거. 카라. 또 북한산하고 생각하면서 같이 보세요. 카라. 카니드. 예. 끊고, 컨. 북, 칸. 똑같죠? 저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 카나테에 있는데, 그것은 칸국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북한산하고 똑같은 의미를 그렇게 신령스럽게 쓰고 있고,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칸이 뭐냐? 이게 투르크계 지배층의 성이었어요, 성. 왜? 우리 백제가 부여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명이 부여죠. 예. 그들이 탄생했던 곳은 지금도 저 중국에, 거기는, 거기 지명도 부여예요. 그래서 백제 왕족의 성도 부여시죠. 네,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얼마나 그 신성한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나라가 붕괴되고, 어디로 흩어져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의 튀르키예도 되고, 투르크메니스탄도 투르크계예요. 예. 네. 그 이름이 나타나 있잖아요. 트루커, 예, 메니스 땅, 메니스 땅이에요. 이건 땅, 우리, 진짜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파키스 땅, 아프간 족의 땅, 카자크 족의 땅,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족의 땅, 키르기스탄, 이겁니다. 땅, 따, 달, 예. 자, 또 하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놨던 건데, 우리 고비사막 아시죠? 고비사막. 신장 위구르에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가 중국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었죠. 당연히 그죠. 중국 주류 한족이 살던 곳이 아니었어요. 한족도 보니까 큰 종족이네. 예, 다시 그거 보니까. 예. 그 고비사막은 분명히 몽골인이나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해서 살던 중앙아시아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몽골이든, 뭐, 카자흐족이든, 뭐, 위구르 사람이든, 뭐, 키르기스족이든, 투르크족이든 간에 말이 비슷해요. 그래서 고비사막인데, 고비를 몽골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거친 땅이라고 표현한대요. 거친 땅.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왜냐? 우리 죽을 고비를 넘기다. 그 고비하고 뜻이 너무나 같은 거죠. 고비가 한자입니까? 우리말이거든요. 근데 그 고비랑 고비 사막의 고비랑 뜻이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잖아요, 저거. 죽을 고비. 저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넘으려면 고비가 되는 거점, 애옥에, 삼계나루,
그 개는 그점이거든요. 중요한 기착지, 중간 기착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러가는 곳, 중요한 곳. 그것을 고비, 개, 고개가 된 거예요. 고개가. 자, 그렇게 하고 보면은 고생한다, 고통이다, 고충이 많다 할때그 고자, 이거 한자죠. 고통할 때그 고자 한자 아시죠? 그게 과연 한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비라는 뜻에서 파생돼 나온 거 아닌가? 예, 우리 그 단어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